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베이프 스토리. 메카니 편이죠. 자, 지난 편에서는 머트, 그 여행하다가 죽은 유령이었잖아요. 걔를 좀 자유롭게 해줬고, 그리고 이피아 여왕님 부탁을 들어서 성 보수 작업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레벨 150이 됐죠. 150이 넘어서도 경험치가 쌓인 거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한데 해보면 될 거고, 일단은 네, 아이템을 뭐 구입하진 않았는데 일단 쭉 스토리를 퀘스트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울프 25마리, 캐슬 골렘의 벽돌. 자, 이런 것부터 바로 하러 가죠. 아, 저걸 안 해줬구나. 펫 설정, 물약을 이걸로. 물약이, 새로운 물약이 생겼더라고. 그거는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보스전이나 뭐 그럴 때 필요할 때 구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150이 된 상황에서 이 경험치를 이렇게 쌓는 게 무슨 의미일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프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죽여주겠어. 자, 그리고 돈을 좀 모아놓는 거는 어차피 지금 아직 하지 않은 캐릭터가 3개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거 뭐지? 혹시 모르니까 수락을 해놓읍시다. 왔다갔다 하면서 잡을지도 모르잖아. 문지기 크로키를 25마리를 잡을지도 모르니까. 자, 빨리 다시 세워놔. 야, 이거 안 죽어 얘네들. 자, 베어울프 25마리 간수병 보호.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다들 막 장사들을 엄청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는 이 수출과 수출 이런 걸로 경제 발전을 이뤄서 그런지 몰라도 거래에 다들 네, 능숙하신 것 같아요. 다들 엄청 뭐 별의별 걸다 팔고 사고 하더라고. 자, 베어울프 조금 남았네. 왜 근데 진짜 경험치가 쌓이지? 빰바로. 자, 너만 죽으면 되겠다. 슈퐁. 또 음침한 그 나쁜 놈 같이 생긴 놈, 예. 나쁜 놈 같이 생긴 놈? 이름이 뭐였어? 라히네스. 얘가 또줄것 같아, 일을. 일단 베어울프 25마리. 자, 반레온의 검은 법3. 드디어 왕께서 마법진을 완성하시기 직전이다. 어둠의 마법이여. 흙의 권능으로 태어나 어둠의 기운으로 흥하며 희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으리에. 뭔 소리야? 지옥의 용암. 오케이. 지옥의 용암이라. 와, 이름부터 아주 멋진데?
자, 일단은 지금 벽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뭐야, 이건 또, 아이씨. 자, 퀘스트. 아주 높은 성벽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아, 저기로 가야 되지, 맞아. 에이, 막 데미지가 3000이야, 진짜. 자, 높은 성벽까지 그때 왔었고. 아주 높은 성벽. 어딜까? 저 위일까? 자, 높은 성벽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아주 높은 성벽. 자, 애들이 이제 등치가 엄청 크네요. 거대해, 진짜. 거대 캐슬 골렘. 뿅. 좋았어요. 그래도 좀 죽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 어떡하니? 아, 근데 얘네들이 거대 캐슬 골렘이 숫자가 별로 없다. 쫓아가가지고 걔네들만 일단 좀 집중적으로 없애야겠다. 우와. 그래, 내가 너 잡으러 왔어. 짠. 근데 저거 막 거래하는 거 보면은 하다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막 사기꾼도 많던데 막. 근데 보니까 사기꾼을 제재할 방법이 뭐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경찰에 뭐 신고한다고 뭐 잡아줄 것도 아니고. 게임사에서도 뭐 전혀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 같지 않던데. 자, 대한민국이 참 점점 저 이상한 나라로 돼가고 있어요. 이상해졌어. 글쎄요, 한 20년 동안은 좀 조금씩 괜찮아졌었는데, 요 근래 몇년 동안 완전 쓰레기로 막 낙하하는 그런 기분이야, 나라가. 자, 어린 여러분들께 미안해요. 저도 이제 성인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쓰레기로 변하는데, 뭔가 도움이 안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뭐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를, 아, 무슨 내가 나라 걱정이냐.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하여튼 미안해요, 여러분들. 예. 좀 살기 어려, 그러니까 살기 어려웠던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 뭐야 이거. 아, 은밀한 성탑. 여기에 이런 애들이 많네? 자, 여기가 어딘지 확인만 해봅시다. 지도. 자, 아주 높은 성벽에, 이 부분. 지금 보이시죠? 저 꼭대기 오른쪽에, 사다리 한칸 위쪽에, 여기가 히든맵이었네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는 좋아졌. 요즘 뭐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못 산다 그래가지고 진짜 굶거나 겨울에 뭐 바깥에서 얼어 죽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것보다도 더 그런 거 말고, 하여튼 좀 이상해졌어. 그래서 각오하시고 사세요.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자, 다시 들어가 보자. 여기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얘기, 뭐 세상이 막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지만 한 10년, 20년 뒤에 닥칠 일들이니까 이거 보시는 친구들은 경험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어차피 닥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당해. 내 보기에는 10년, 20년 뒤에도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그냥 하는 일 잘하시고, 게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됐고, 사자왕의 탑으로 가서 지옥의 용암 20개를 갖고 오라. 아니, 어차피 지금 또 왕비님한테 가면은 사자왕의 탑도 한번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왕비님, 벽돌 구해왔어요. 벽돌을 왜 나한테 구하라고 그래?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말이야. 자, 거대 캐슬 골렘의 벽돌 1호군요. 땡큐. 위기에 처한 이곳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다니 잊지 못할 겁니다. 잊으셔도 되고요. 뭐좀 돈을 주시거나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정원사 세실리아. 아, 세실리아 만났었지? 자,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반려원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땐 너무 추워서 싫었어요. 자, 반려원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술만 아는 그 남자는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그리고 반려원 그분이 좋아졌어요.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은 마음을 따뜻하게, 아휴. 요즘은 뭐 그동안 대화 상대가 필요했었나 봐. 주저주저 너무 많이 많아. 빨리 본론으로 뭘 해드릴까? 저 어쩌고저쩌고 정원을 만들어줬대. 근데 정원사 세실리아도 죽었지. 내가 만났었어, 세실리아. 아, 저 세실리아를 만나주세요. 좋았어, 빨리 가보자. 빠르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를 하게 되는구나. 크로키 잡는 거. 받아놓길 잘했네. 여기 올라가야 되지. 야, 진짜 높다. 한참 올라가야 되나? 저기 있지, 세실리아. 좋았어, 세실리아. 어우, 그냥 얘들 날 가만두질 않는구나, 아주. 일단 좀 주변 정리를 하고, 세실리아하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자, 아름다운 성은 폐허가 되었고, 아름다운 장미는 재피치 되었죠. 다정하던 왕은 폭군이 되었고, 신하들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냐. 자, 세실리아, 이피아 왕비님께서 걱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세실리아입니다. 아, 다정하신 이피아 왕비님.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성이 이지용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자, 이피아 왕비님을 사랑했고 반려 왕을 존경했어요. 자, 너도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 빨리 뭐 해줘. 아, 베어울프 30마리.
자, 그 전에 사자왕의 답. 아, 얘가 개구나. 데몬 가고일. 아, 인벤토리. 쓸데없는 거 버려. 이거 버려. 이것도 한 장밖에 없으니까 버리고. 이런 것도 버려. 자, 여기 온 김에 저거 데몬 가구일 잡아가지고 용암, 지옥의 용암 마저 가져갑시다. 반레온의 성, 뭐 없네. 여기서 이따 뭐 반레온과 싸우게 되겠죠? 빰빰빰빰. 좋았어. 애들은 그래도 잘 죽어서 다행이네. 자, 조금만 기다려. 애들이 나온 다음에 죽여야지. 자, 열심히 경험치가 쌓이는데. 능력치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레벨 업이 상향됐으니까 꼭 150에서 끝나라는 법은 없죠. 뭐, 180, 뭐, 200,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은 게임이 더 계속 잘 돼가지고 계속 큰 업데이트, 뭐, 새로운 마을이 생긴다든가, 뭐, 스토리가 생긴다든가. 자, 이거 됐고. 베어울프. 자, 이거는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저 친구 만나죠. 예. 이름이 전혀 입에 기억이 안 나네. 하메리아? 뭐였더라? 라하네스. 자, 지옥의 용암 20개. 그치야? 아, 또 있죠? 자, 반레온의 마법진. 피가 부족하대. 아, 레인디어의 피 20개. 있었나봐. 자, 레인디어의 피 20개. 자, 이것으로 된 것인가? 영원히 이성을 외세에서 자유롭게 할 강력한 마법이 반레온이시여. 뜻을 이루소서! 다 됐나봐, 얘가 이제 주는 건. 자, 그럼 베어울프부터 잡으러 갑시다. 어, 저 위에서 이럴 줄 알았어. 이 그렇게 가냐? 아, 루젠시, 루덴시. 자, 반복. 자,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미니 캐슬 골렘 20마리. 자, 베어울프. 예, 반복은 저거는 뭐 적어 주려는 거잖아. 경험치 주려는 거니까. 아! 이게 아마 이쪽으로 가야 되지. 얘네들이지. 베어울프. 거꾸로 타고 다니는 애들. 인벤토리 가져다 썼어? 용암, 용암을 버리자. 자, 이제 여왕님 쪽 퀘스트를 하면은 거의 이제 퀘스트들이 끝이 날것 같아요. 경험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 업데이트 되기 전에 어 머트 이거 어 문지 크로키 20마리
일단 계속 받아놓읍시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마리를 계속 잡게 되는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그러는 거야? 30마리씩. 이제 더 업데이트되면은 얘 만약에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응. 막 50마리, 100마리씩 잡으라고 생기는 퀘스트도 생길 것 같아. 이제 생각보다 배울프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야. 아직도 10마리. 자,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 위에, 아, 안 죽었어. 야, 너 그렇게 살아남으면 어떡하니? 어차피 죽을 건데. 자, 6마리가 더 필요하죠? 6마리. 여기 셋이 있구나. 좋았어. 세트로. 어이, 안 죽었어. 둘더 필요해, 둘. 자, 여기서 하면 둘. 아, 니가 꼭안 죽더라. 자, 세실리아한테 가야 되는 거죠? 세실리아. 왕비님한테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성벽 아래. 자, 크로키 영어. 크로키 이렇게 하면서 죽이게 되는구나. 좋았어. 아주 좋은 반복 미션이네. 낮은 성벽. 높은 성벽이 있었지? 세실리아. 빰빰빰빰빰빰. 세실리아, 내가 왔어. 맞지? 저기 있지? 와, 진짜 이놈들 그냥 막. 가만히 두질 않는구나. 자, 세실리아! 베어울프 30마리! 자, 이제는 베어울프들에게 본때를 보이셨군요. 정말 쌤통이네요. 고마워요. 자, 그리핀 벌쳐 또 잡아오래. 아주 높은 성벽에 있는 그리핀 벌쳐. 오케이. 여기죠? 예. 네. 얘도 30마리야? 우와! 한 번에 8마리 잡았어. 돈이 4,100만 메소가 있네. 좀 기다렸다가 애들 좀 많이 살아나면. 좋네. 그리핀 벌처는 잡기 좋네요. 벌써 14마리 됐어. 뿅. 됐나? 뭐야, 왜 이번에는 이거밖에 안 되겠지? 자리가 안 좋았나봐. 저쪽 자리가 좋았나봐. 얘들 이렇게 안 죽어.
야, 근데 이 체력 관리를 잘해야겠다. 막 둘러싸여서 맞으니까 HP가 팍팍 다네. 자, 세실리아, 내 아주 고생이 많아. 아, 벌처 여기도 있었구나. 자, 크리핀 벌처까지 모두 처치하셨군요. 계절이 바뀌면 장미는 다시 피어날 거예요. 아름다운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자, 이피아 왕비님께 제 안부를 전해주세요. 오케이. 그런 거 좋지. 자, 왕비님. 세실리아를 만나보았나요? 나의 사랑스러운 정원사 세실리아. 그녀가 제 정원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 이 마을 사람 다 죽었다며. 아줌마 책임이 아니잖아. 자, 정원 손진룡 장갑. 자, 세실리아가 그랬어요. 왕비님께 자신의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시라고. 자, 세실리아, 아우, 착한 아이. 선물 주고 싶어. 간수병 보호의 장갑 30개. 아, 그런 거는 저기 인터넷 쇼핑몰로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란 말이야. 장갑이 있나? 장갑 버려버렸던 것 같은데? 간수병 보호가 여기 있던가? 그 여기 어디 있던 것 같은데? 쟤인가? 아, 감춰진 성벽이구나. 여기 아니었어. 왜 이러니 너? 자, 이거까지 하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래도 메인 퀘스트긴 한데. 자, 이번 편은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아, 이번 편에서는 뭐또 여러 가지 이피아 아줌마의 퀘스트들 많이 해줬고요. 세실리아를 만나가지고 뭐또 장미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장미를 위해서 아주 많은 살상을 했죠. 좋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스토리의 끝이 와가는 것 같은데.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사자왕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기대를 해주세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레팽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